네, 글로벌 증시 주요 이슈 확인해 보는 시간입니다. 보도국 조현 기자와 함께 하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가 휴장하면서 글로벌 이슈들 약간 좀 멈칫하는 모습이지만 우리가 하나하나 좀 짚어볼 것들이 있죠. 살펴보도록 하죠.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29일 뉴욕 증시는 의외의 변수를 맞이했습니다. 바로 허리케인 샌디인데요. 100년 내 최악의 피해를 예고하고 있는 허리케인 샌디의 여파로 뉴욕 증시는 휴장했고요. 채권 시장도 역시 정오에 조기 폐장했습니다. 이 여파는 유럽까지 흘러들어가서 유럽 증시도 나흘 만에 하락 마감했는데요. 문제는 이 여파가 29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뉴욕 증시와 옵션 시장은 29일에 이어 30일에도 휴장하기로 결정했고요. 10월 소비자 기대 지수 등 경기 지표들과 미 기업 실적 발표도 일정이 연기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글로벌 금융 시장이 얼어붙는 사태로 번지진 않을까 우려되고 있는데요. 이외에 오늘 해외 주요 이슈 호재와 악재로 나누지는 않지만 다 같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초대형 허리케인 샌디가 미국 동부 전역을 강타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휴장했고 미 동부 연안 정유 시설들이 문을 닫으며 휘발유와 난방유 선물 가격은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 소비자들의 지출이 7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하며 소비 경기에 회복세를 나타냈습니다. 미 상무부가 발표한 9월 개인 소비 지출은 전월 대비 0.8% 증가했습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 정상이 또다시 전면 구제금융 신청 가능성을 부인했습니다. 마리아노 라후 스페인 총리와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는 29일 정상회담을 가진 뒤 아직 구제금융을 신청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인민폐 환율이 6개월여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강세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투기성 외화 유입 우려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 동부 전역을 강타하고 있는 허리케인 샌디, 프랑켄스톰이라고 불릴 정도로 파괴력이 막강하다고 하는데요. 예정에 없던 그리고 이틀 연속의 뉴욕 증시 휴장이 그것을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뭐 이번 허리케인 샌디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번 허리케인 샌디는 다른 두 개의 계절성 폭풍이 합쳐지면서 그 여파가 어마어마해졌습니다. 외신들은 하이브리드 몬스터라고도 부르고 있는데요. 순간 최대 풍속은 시속 140km까지 올라갔고 반경은 무려 560km에 달하며 일부에서는 눈보라까지 동반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연방 정부와 북동부 지역 주정부들은 비상 사태를 선포하고 야외 활동 자제를 요청했고요. 곳곳에서는 정전 사태가 벌어지고 있으며 대중교통 운행 중단과 무려 12,000편에 달하는 항공이 취소됐습니다. 만조가 겹치면서 폭풍 해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특히 맨해튼 같은 경우에는 3m가 넘는 해일 피해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뉴욕 증권거래소는 허리케인 샌디의 영향으로 29일에 이어 30일에도 휴장하기로 했고요. 미국 증시가 기상재해로 인해 이틀 연속 휴장한 것은 1888년 이후 무려 130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이 됐습니다. 이에 현지 시간 30일 오전 10시 발표될 예정이었던 10월 소비자 기대 지수는 이 길인 11월 1일, 그러니까 수요일이죠. 저희 시간은 목요일이고 오전 10시로 연기됐고요. 일부에서는 다음 주미 대선을 앞두고 가장 주목받고 있는 미국의 10월 고용 지표마저 발표마저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떠올랐지만 곧 미국 노동부에서 계획대로 2일, 금요일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가능성을 일축시켰습니다. 지표뿐 아니라 실적 발표 일정도 연기되고 있는데요. 29일 현재 실적 발표 일정을 미룬 기업은 화이자와 톰슨 로이터, 어쿠다 세라피닉, NRG 에너지, 레디아 그룹 등입니다. 여파는 금융시장뿐만이 아닙니다. 이 허리케인 샌디로 인해서 미 북동부 해안에 자리 잡은 주요 정유시설들이 일제히 가동을 멈추었는데요. 필라델피아 지역 최대 정유업체부터 뉴저지, 뉴욕 등지에 있는 공급되는 석유 제품을 생산하는 정유시설의 3분의 2가량이 가동을 멈췄습니다. 70% 가까이 되죠. 이 같은 소식에 오늘 뉴욕 상업거래소는 전자거래 시스템이 열려 있었는데요. 이 전자거래 시스템에서 거래되는 가솔린 선물 가격이 전일 대비 4% 가까이 급등했고요. 난방유 값도 1.2% 오른 3달러 14센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보면 공급 부족이 될 가능성이 높고 여기다가 계절적 수요까지 겹쳐서 휘발유 가격이 지속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허리케인 샌디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피해
규모에 대한 보고서도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재난 위험 평가 전문 업체인 에퀴캣은 이번 샌디로 인해 주택과 소매업체 등의 피해가 최대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웰스파고의 한 이코노미스트는 허리케인 샌디로 4분기 미국 국내 총 생산이 0.1에서 0.2%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추정했는데요. 소비 지출 감소를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도 전망을 내놨죠. 다소 낙관적입니다. 무디스 산하 무디스 애널리스틱스는 허리케인 샌디가 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만 단기에 그칠 것이라며 이후에는 추가 경제 활동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고 사실상 4분기 GDP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현재 뉴욕 증권거래소는 상황이 허용한다면 31일에는 재개장할 계획인데요. 이렇게 되면 향후 시장 방향이 주목되겠죠. 미국도 허리케인과 함께 움직이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이 유리 제조업체 코닝이라든지 건설자재 홈디포, 의약과 생필품의 존슨앤존스, 그리고 무엇보다 생필품 사재기 현상이 늘어나다 보니까 월마트나 캠벨 등도 주가 상승이 주목됩니다. 반면 트래플러스 같은 보험 종목은 대량 매도 시달릴 가능성이 높죠. 전체적인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일단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오히려 주가가 상승세를 탈 것이란 분석도 나왔는데요. S&P 수석 시장 전략가인 샘 스토벌은 대형 허리케인이 지나간 뒤 통상 6개월간의 주가가 뛴다고 말했습니다. 유심히 향후 장세를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경제 주요 이슈였습니다.